저는 지멘스 헬스케어 메디컬 이미징 울트라사운드 중에서 트랜스듀서 한국 개발팀에 속해 있는 이준광 수석 연구원입니다. 지멘스 엘시니어스 이준광 수석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그 초음파공학 연구실 대학원생 김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IT융합공학과의 김형암이라고 합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메디컬 솔루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만들고 있고요. CT, 특히 MRI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큰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엑스레이를 상용화했던 회사가 지멘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랜스듀서 센서 쪽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그 의료용 초음파 영상 장비를 만드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사업에서 특히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지만 대기업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지멘스 입장에서는 학교의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을 해서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음파공학 연구실에서 원래 초음파를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지멘스는 초음파계에서 아주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레알마드리드 스폰서로 지멘스 모바일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참여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당연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만들어보자 라는 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트랜스듀서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이즈를 이제 감쇄하는 역할을 하고 물리적으로 지지 역할을 하는 백킹 매테리얼을 좀 더 개발해보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견도 내고 멘토님 의견도 내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여서 이제 딱 처음부터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서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냈던 주제가 백킹 매테리얼 관련된 것이어서 되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로 이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해피한 상황입니다. 예. 일본이나 미국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국인 이유가 보면은 성능이 좋은 물질에 대한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이루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품의 퍼포먼스와 퀄리티를 좌우하거든요. 머터리얼 프로퍼티가 정확해야만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시 또 머터리얼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연구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여러 가지 조성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가장 좋은 건지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번 학기가 마치게 되면 한 가지 물질에 대한 그 퍼포먼스, 머터리얼 프로퍼티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구조 아키텍처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멘토님이랑 같이 이제 그 버추얼 프로토타입이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든 백킹 매테리얼의 이제 특성을 시뮬레이션 툴에다가 집어넣어 면은 성능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을 했고 새로운 아주 좋은 그 퍼포먼스를 내는 그 백킹 매테리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일 때도 온라인 미팅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와서 만나자고 했고 학업 중에 바쁠 때에도 논문 발표를 바쁠 때에도 흔쾌히 시간을 비워줘서 서로 온라인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울트라사운드 저희들 다가서기에 쉽지 않은 분야고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처음에 다가오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같이 빠른 속도로 따라와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마웠고 역시 좀 포스텍 학생들은 따라오는 속도가 CPU로 치면 RPM이 확실히 남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주제 미팅은 2주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고 선배로서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아직도 박사하는 꿈을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를까지 하지 않은 게 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석박 통합으로 들어왔는데 연구나 이런 게 힘들 때 빨리 석사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연구실 선배나 친구들한테도 멘토님이 했던 얘기 해주면서 좀 더 버티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진짜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됩니다. 제 대학원생의 입장도 잘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견을 이제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좀 편하게? 편하게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Again 2002 제가 2002학번에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혁신 이제 4.0을 통해서 2주마다 다니면서 제가 마치 2002년으로 돌아왔다. 학생 때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때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2년 동안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과 학생이 지금 연구하는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둘 다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같이 맞춰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요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관련해서는 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 김희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에 국제 학술 대회에 발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백행 어떤 실물질을 개발했다 이러면 사실은 아주 여러 개 만들어서 100개 중에 하나 잘 나오면 그걸로 쓰면 된다 이렇게 사실 연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현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직접 이제 체험할 수가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는 물론 연구 결과를 좋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게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같이 협업을 했던 학생들이 저희 기업의 매력을 느끼고 저희 회사로 취업을 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멘스라는 건 독일이고 미국 본사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을 키워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리고 해외로 기술 유출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인재 4.0을 통해서 오히려 학교 쪽에서 이렇게 다가와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산학협력을 쉽게 물꼬를 틀 수 있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날리지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오랜 시간 연구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 혁신인재 4.0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향후에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지금 멘토님이 해주셨던 말들이나 지금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론들 같은 것들이 되게 피아살이 돼서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주마다 와주시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 많이 해주셔가지고 평소에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되게 열정 있게 그걸 유지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배우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나 했으니까 사실 뭔가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드웨어 아웃풋이 딱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멘토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열심히 프로젝트 수행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